이탈리안 밋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밋소스니까 고기가 주가 돼야 되고 고기만 보면 좀 빡빡하니까 양파, 세러리, 마늘, 당근을 약간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마도 넣어주시고 도마도 페스트 그 다음에 향신료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을 수 있지만 월계수잎 오레간을 집중적으로 넣어주고 좀 향을 더 내려면 따임을 약간 넣어주면 돼요.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볶아주는 게 중요하겠지? 예. 볶아줘야 됩니다. 오일을 꼭 올리브 오일 넣지 않아도 우리나라 식용유 참 좋습니다. 마늘 볶고 그다음에 딱딱한 것부터 먼저 볶아야 됩니다. 그리고 뭐든지 볶을 때. 간을 밑간에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. 그 다음에 기름. 아니, 이제 고기를 볶는데, 고기에는 기름기가 좀 있겠지? 네. 그래서 기름을 적게 넣는 게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조금 페스트를 약간 볶아줘야 될 이유. 페스트를 볶아주면 신맛과 떫은 맛을 좀 제거해 줍니다. 약간 불어 가볍게 한 번씩.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끓여줘야지. 여기에다가 이제 향신료를 좀 넣어줘야지.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양이면 약 3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. 충분히 이제 계속 끓여주면 되고 그렇게 끓인 것이 이겁니다. 끓일 때 반드시 밑에를 저어줘야지 안 타겠죠? 예.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담아내줘야 되겠지. 좀 끓여주고 그 사이에 다 끓었으면 파마치즈가루 일부 조금 넣어서 맛을 해도 되고 먹을 때 좀 넣어줘도 되고 약간 촉촉하니 물기가 좀 이렇게 있어야 돼. 너무 저거 촉촉한 게 하지 말고 치즈가루 좀 치즈가루하고 파슬가루 살짝 올려줘.